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움 박철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철희라고 합니다. 저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현재 뭐 제 매매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해야 되니 좀 세력의 종목도 너무 올라 있거나 상승되어 있는 종목들에는 접근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눌림목이 있거나 혹은 상승 초입에 어떠한 시그널이 포착된다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로 좀 공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차트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과거 차트를 분석을 해서 아, 이러한 차트, 이러한 패턴이 나왔던 차트 종목은 향후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많이 갔다. 그런 직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매집이 돼 있고 또 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매매 스타일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앞서 이 멘커가 살펴준 이제 섹터 내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먼저 전력설비 쪽 볼까요? 네,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진짜 역대급 폭염이 온다라는 예보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힘에서 이제 전력망 특별법 1호 법안을 발의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과거 AI 관련해서 전력량이 많이 소비될 거다라는 내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중에 종목들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예, 세명전기 종목 네.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 현재 3배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AI 관련 이슈 이후에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상승 후에 조정.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승이 나온 이유, 여기서 상승, 고점에서 좀 공략을 하기보다는 하락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저점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자, 잘 보이고 있나요? 화면에 지금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간이 잘 보이고 있는 게 맞나요? 잠시만요. 제 네. 컴퓨터랑 연결이 조금 잘 안 되고 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 조금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차트에서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야, 직접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중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수급, 세력들은 또 어떠한 부분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최근, 네, 이 그럼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정면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좀 과거에 이슈가 됐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저점, 이슈가 됐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슈가 왔고 조정이 오고 우리가 향후 또 여름 폭염에 대한 일기 예보를 미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유사도 분석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상승, 하락 이후의 패턴, 상승이 나올 때는 그만한 뉴스가 따라 나와서 그 패턴, 차트를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네.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세력들의 뭐 움직임에 휘둘리기 쉽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좀 현재 매수하셨던 분들은 금일만 보셔도 알 겁니다. 어떠한 이슈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한가를 찍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다. 자,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서 초반에 하락분을 조금
반납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가져가지 않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재룡산업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상승. 자, 이슈, 전기 관련 이슈 나왔을 때 상승했고 하락 이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 61선을 지지해주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매물대가 많은 5,200원 부분까지는 분명히 이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 이쯤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으니 평당가가 요 정도 되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력 설비에 관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근래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 저점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룡산업 저점에서 눌림 이후 다시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HBM 아주 크게 빨간불 켜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일단 네. HBM이 이렇게 큰 이제 원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삼성전자와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왔고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상승폭은 정말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빨간불이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은 대부분 대형주에 몰려 있고 그러한 대형주가 현재 그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개별주, 소형주에 투자를 했으니 그리고 과거에 대형주를 투자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우리는 아마 수익을 익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장이냐? 외국인, 귀간, 버티고 있는 그들만의 파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좀 오른다고 한들 내 계좌가 조금 하락이 나와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 대형주에서 익절한 종목들을 소형주로 넣으셔서 좀 하락되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아 가셔야 하는 자리고요. 지금 대형주에서 조금 익절을 하셨다. 만약에 예수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외받은 대형주 종목들, 실적이 좋고 앞으로 미래 지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동차 쪽 얘기해 볼게요. 이 자동차, 현대차, 뭐, 연말에 인도법인 IPO 이제 돌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요. 네. 점검해 볼까요? 네.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 뭐, 최고치 52주 뭐 신고가를 찍었다, 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자동차도 빠질 수가 없겠죠.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가 뭐 1위 등극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현대차 보고 현비디아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현대차가 아주 뭐 지수를 상승하는데 견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는 또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리더로 이제 현대자동차 정재훈 사장이 수소 사업을 벌이는 140여 개 글로벌 기업 모임인 수소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ESG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ESG 관련해서는 이제 공시까지도 요구하는 이제 법안이 생길 정도로 해외에는 생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 수소 사업 관련된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됐다는 위치는 아마 현대 쪽에서도 충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대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정말 계속해서 저점 대비 두 배 가까이 현재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가 패턴을 봤을 때는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충분히 당연히 단기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 기아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7만 원 이하 부분부터 26만 원 사이에 조금씩 모아가시면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가 비슷한 흐름을 당연히 이제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뭐 공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대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그 HBM 반도체 얘기할 때 우리가 종목 얘기를 못 살폈는데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현재 SK하이닉스는 뭐 내년 HBM 물량까지 완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현재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용 비중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사두면 절대 망하지 않고 하락이 나오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좀 신용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이 많게 되면 그 신용 기간 동안 뭐 충분히 상승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HBM 반도체라는 이슈에 조금 더 현재는 뒤처져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견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앞으로는 뭐 반도체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상승률이 더 높고 좀 더 이슈를 좀 많이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BM 많이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점유율 1위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만약에 HBM 이슈로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쪽이 낫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까지 우리가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그렇다면 아, 이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종목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회사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종목 관련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 현대위아라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각수렴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이슈들 나왔을 때, 뭐, 밸류업이라든지, 뭐, 관련 자동차 이슈들 나왔을 때, 자, 이 패턴을 조금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다시금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현재는 완벽한 수렴 구간, 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쪽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는데도 꿋꿋이 버텨줬습니다. 앞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도 장 초반에 앞서 어제 나왔던 매물대를 뭐 수익 실현하는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자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 재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어마어마한 자 매출액이죠. 자, 그리고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러한 꾸준한 그리고 안정적인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자,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하지만 매출도 작았고 영업이익이 작았던 이러한 기간에도 이러한 상승이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자, 2022년 때입니다. 아, 네. 예, 2022년 즉 한 2년 전 차트죠. 2년 전에 현재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2년 전에는 자, 현재보다는 매출액이 작고 영업이익도 작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현재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자, 삼각수렴 이후에 충분히 그 저항선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무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이 기대되는 국면이니 2020년에 이 주가 높은 이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그 시점보다 이 기업의 내용은 조금 더 튼튼해지고 있으니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위약까지 살펴봤고요.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